많은 것 같아요. 1016님, 저는 다이어트 실패가 그놈의 술 때문에, 술 때문이에요. 계속 실패를 해요.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없나요? 해주셨습니다.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이 중에 술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요. 아, 예. 효정님 얼마나 드십니까? 요새는 이제 저도 좀 줄였는데 예. 한 서너 병씩 먹는 것 같아요. 혼자 인당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잘 먹는데요? 근데 재밌어요. 그 서너 병 먹는 게 재밌다고요? 네, 그 술하고 맛있는 안주 먹는 게 너무 재밌고 운동을 했던 그 스트레스가 쫙 날아가요. 그러면 술을 드시면서 안주는 어떻게 드세요? 안주는 네. 저도 아무래도 몸을 관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보면 매일 이렇게 몸 관리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깨끗한 회. 깨끗한 회. 네. 깨끗한 그러니까, 회. 그러니까 튀김류는 좀 피하고 아. 국물류도 좀 피하고 뭐 소라회. 소라회? 네, 이렇게 좀 깨끗한 거 위주로. 삼겹살 이런 거요? 잘 안 먹죠. 잘 안 먹어요? 네, 삼겹살은 잘 안 먹고. 어쩐지 아까 사연 얘기할 때 너무 좀 비인간적으로 얘기하더라. 너무 뭔가 공감 안 되게. 삼겹살을 먹는데 뭐 회식 가서 먹으셔도 돼요. 아, 그건 진짜예요. 먹어도 하지만 되겠네. 200g만 드세요. 이게 말이 어떻게 삼겹살을 200g만 먹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저는 지금 삼겹살을 먹고 다이어트를 네. 하고 있어요. 어? 네,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한 게 자, 키토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끊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이랑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뭐 이렇게 맞춰서 하는 다이어트인데 아, 그럼 맞아. 베이컨 삼겹살을 많이 드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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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인데 이게 장거리 뛸 수 있는 힘을 맞아요. 많이 낸다고 해서 에너지 이제 한번 해보려고 맞아요. 하고 있어요. 자, 좋다. 체육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계시는 네. 우리 양 선생님. 네, 자,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술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자 고르셔야 됩니다. 잘 술을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술을 안 마시고 더 잘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고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술을 마시면서 그냥 다이어트 더디게 할 것이냐 네. 술을 안 마시고 팍팍 할 것이냐 잘 할 것이냐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일단은 맞아. 알코올 섭취를 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낮춰요. 우리 성장 호르몬이 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잖아. 이게 예. 이제 낮아지면서 잠을 잘 때 수면을 방해해요. 수면을 방해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떨어지죠. 그러면서 자면서 있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이 다 없어져요. 근데 술을 우리가 낮술을 마시면 괜찮지만 밤에 마시잖아요. 아 낮술을 마셔라. 아, 낮술을 마셔라. 낮술을 마시면 깨고 잘 땐 좀 더 지장이 덜 있어요. 근데 술은 밤에 먹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분해가 안 돼서 다음날 피로도가 계속되고 그렇게 해서 일상에 지장이 맞아요. 되고 그런 이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낮춰요. 분비를 못하게 해요. 이것도 굉장히 운동을 할 때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뭐 이렇게 많이 섭취도 하고 주사도 맞고 하잖아요. 이거를 분비를 되게 낮춥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남자들은 더 안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독에 다 에너지를 써버립니다. 그렇죠. 간에서. 간에서 다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써서 굉장히 안 좋고 알코올 자체가 이제 근육 생성을 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술은 안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 간이 이거를 해독하느라 굉장히 그 몸에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다 쓴다. 맞아요. 그래서 살이 빠진다. 그래서 진이 빠지겠죠. 예, 네, 근육 합성은 방해가 되고 대신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돼요. 절대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술을 마시면 저도 술 마셔요. 맞아요. 제가 운동하기 전에 진짜 약체였어요. 막 이렇게 턱군 날면 이렇게 사라질 정도로 진짜로.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한 14kg 정도 찐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술을 소주 3잔 먹고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3-4병까지 마신다고 했잖아요. 술도 늘고 운동도 늘고. 근데 그게 그리고 그 다음 날 건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려는 말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라. 그 수면의 질 말씀하셨잖아요, 양 선생님이. 네. 양 선생님이 수면의 질을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그 수면의 질이 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술을 아예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기절을 해준다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운동을 한 뒤에 술을 마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말 대단치네요. 예. 네. 어쨌든 술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예.